네, 우리 제 옆에 김병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동관 청문회를 맞아서 네. 이제 이동관의 그 명진스님에게 했다면 추잡한 네. 이걸 다 상당히 추잡하더라고요. 진짜 추잡해요? 네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예. 네. 아,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예? 네. 일단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패거리 문화를 갖고 추사 제대로 했을까?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관지 내지 오건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 판단에는 이동관 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네. 생각하실 겁니다. 예, 앞에 보셨던 영상은 검찰을 비난하는 윤석열 검찰을 비난하는 네. 영상이었고요. 네. 예, 어쨌든 이동관이 오늘 이제 청문회를 시작하는데 네. 제가 오늘 지금까지 밝혀졌던 이동관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네. 좀 해석을 해서 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동관. 네. 지금까지 이런 부정 불법의 다리는 없었다. 아. 예. 평생을 특권에 쩔어서 살아온 사람이다. 네. 라는 결론이 제가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동아일보 기자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아일보 기자가 됐던 그 당시부터 불법과 편법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예. 1985년도에 동아일보 기자로 이동관이 입사를 하는데, 네. 당시에 그 동아일보 85년도 모집 공고를 보면요. 네. 학력, 나이, 병역 세 가지가 있는데, 이동관이가 1957년생입니다. 네. 근데 당시 이동관은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예, 군인 신분이었고, 이 1985년 10월에 이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동아일보 본사에 이제 그 수습 기자 공고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동관이 군인이었다는 거죠. 보안사였대요. 보안사에 야, 근무하고 그 당시 85년도에 보안사라고 하면 나는 새도 그렇죠. 떨어뜨린다는 살만한 뭐 최고의 뭐 그 자체가 보안사 사병이라고 해도 그럼요. 다른 현역 군인들 장군들 찾아가고 당신 뭐야 이럴 때야. 그렇죠. 협박하고 네.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 뭐 이동관이 그렇게 했다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여튼 그럴 수 있는 보안사에 근무를 했다. 그 당시만, 예. 예. 그래서 당시 85년도 1차 필기 시험은 85년 10월 20일에 있었고요. 네. 2차 시험은 10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동관이 이 응모를 하려면은 네. 당시 휴가를 뭐 나왔어야 되는데 휴가가 마지막 휴가가 85년 8월 8일입니다. 아. 10월에는 휴가를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입사를 했다라는 거죠. 응모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동관이 전역한 날짜가 85년 12월 12일인데, 네. 동아일보 입사한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예. 군인 신분으로서 이미 기자가 돼버린 거예요. 허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아, 이거 동아일보에서 답해야겠네요. 그렇죠. 동아일보는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과정에서 보안사에서 영향력을 뭐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되겠죠. 뭐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네. 보안사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기자가 되는 첫 관문부터 네. 불법으로 시작한 이동관이 2008년에 이명박 정부의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하죠. 그때 인수위원회 대변인 하다가 그렇죠. 네, 딱 예. 동아일보에 있다가 인수위원회 뜨니까 바로 대변인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와대 홍보수석부터 해서 뭐 언론특보 보좌관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네. 이동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근무한 3년 5개월간 네. 우리나라 언론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죠. 예. 2008년 9월에는 네. 예. 아 이거 말고요.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전에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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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에는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됩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는 MBC PD수첩 제작진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네. 됩니다.
그리고 2010년 2월에는 엄기영 MBC 사장이 사퇴합니다. 네. 그리고 2010년 같은 그 2월 달에 네. 친 MB계인 김재철 MBC 사장이 임명이 됩니다. 이후 YTN의 수많은 언론인들이 400여 명이 해직되고 징계 등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400명이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동관을 뭐 언론계에 무슨 뭐, 뭐, 훈련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2013년도에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10년간. 네. 10년간 이동관도 그렇고 이동관의 아내, 자녀들 전부 다 직업이 없었어요. 아. 없었는데 10년간,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10년간 재산이 3배나 불어납니다. 아이고. 신고된 재산만 그렇다는 거죠. 공직에 있지 않았는데. 그렇죠. 직업이 네. 없었는데. 직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막내 자녀만 네. 최근에 어디 입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전까지는 직업이 없었고 그냥 먹고 노는데도 재산이 3배나 불어났다. 와. 예, 그러니까 13년 전이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신고했던 재산이 16억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제 들어오면서 자기가 신고한 재산이 51억입니다. 3배가 뿌른 거죠. 허허. 예. 50억이 늘어났다고. 진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산을 아무것도 안 하고 뿌릴 수 있냐. 네. 그래서, 그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이동관의 아내 아파트 네. 지분 1% 증여로,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아파트를 예, 취득하죠. 와. 그래서 취득하자마자 35억에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동관과 이동관 안에 이 집안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거의 뭐 최은순을 뺨칠 정도로 엄청난 선수들이다. 최은순을 알았던 건 아니고?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좀 예. 간단하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파트를 증여를 받고 팔고 어쩌고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를 법률적 검토를 이렇게 해보면요. 네. 아내가 증여했다는 그 1%가 5억 5천만 원이거든요. 예. 왜 5억 5천만 원이냐라고 하면은 부부간 증여세 한도가 10년간 6억 원 미만이면은 부부지간에도 증여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에 딱 맞춘 거예요. 뭘 아니까 10년간 그 증여를 하면서 그렇게 금액을 맞췄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부인에게 딱 1% 지분을 재건축 아파트 양도에서 대의원으로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는데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인을 통해서 행사를 했고 아. 예. 그리고 증여세를 안 내도 될 만큼 최소 지분으로 대의원 자격을 갖추면서도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 최소 지분을 부인한테 딱 맞춰서 증여를 했다는 거. 진짜 야 같다. 네. 선수들만 할 수 있는. 아, 이거 진짜.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글쎄, 이런 기법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지금 밝혀진 것만 10년간 3배가 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은익된 재산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뒤져지다 보면 나오겠죠. 네. 내가 또 뭐 이동관 부인이 인사 청탁을 2천만 원 이야기가 있는데 예,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2010년에 이동관이가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이었을 때, 예. 예, 이 이동관의 아내가 2천만 원을 든 동봉투를 받았다라는 뭐 쇼핑백에 든 예. 수건이 담긴 줄 알고 봤더니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돌려줬다는데. 예, 그래서 아, 수건이 돈봉투인지 그것도 모르고 봐도? 네,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두달 뒤에, 두달 뒤인 2010년 3월에 인사청탁을 시도한 당사자가 주최한 종교 행사에 유인총과 좀 전에 봤던 사진에 당시 문체부 장관인 박재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네. 참석을 했다는 거죠.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예, 부인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냥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가 그 청탁하는 당사자의 행사에 유인총과 그 다음에 박재환 이 두 분이 왜 참석을 했을까요?
예. 하여튼 그래. 이것도 뭐 저희 알 수가 없는 네. 이제 이러한 부분인 거고. 예. 그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뭐 아주 뭐 엄청난 분이라고. 아, 예. 그래요? 그 치맛바람이. 아. 예. 그래서 뭐 아들 학폭에도 뭐 이제 나서 가지고 뭐 얼마나 아.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건희하고는 잘 모르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 학폭이 한참 동안 네. 뭐 이야기가 많았는데 예. 이 아들 학폭 이야기를 뭐 들어보면은 뭐 3-4개월 동안 이유 없이 뭐 가슴을 때렸다. 뭐 손톱 물 잘라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여러 가지 뭐 300번을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말요? 예,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어떤 게 있어요? 이 하나고가 이 초점은 하나고를 보셔야 됩니다. 이동관 아들을 보시면 안 되고 이동관 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고에라고 한 학교가 이 특권층들이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고등학교는 이명박 시절에 이제 자율형 뭐 사립고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하나고등학교는 하나금융그룹 회장인 김승유 뭐 회장이 만들었고요. 이명박과는 아주 친한 사이죠. 네네. 네. 이명박하고 엄청 친한 청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학교 고려대 출신이라서 예, 학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고등학교는 온갖 비리와 특혜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동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동관 아들이 우리 아버지 아니면 이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여기서 내가 왕이야 라고 얼마나 온몸에 힘을 주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장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할 그렇죠. 수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선생들도 학교 이사장들도 뭐 이런 분들이 학교에 이 어른들이 이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동관의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문제가 많은 고위직 자녀들이 많이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사주 일가의 뭐 자녀, 그래요. 뭐 딸 여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적이 되지 않는데 내신이 안 되는데 면접에서는 점수가 좋아져서 입학을 하고 그리고 내신은 좋은데 면접 붙어야 될 학생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엉뚱한 학생이 이제 그 특권층에 있는 학생이 입학을 하고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런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지내니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나는 때려도 돼. 난 특권층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학교를 만들었어. 이런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아주 수많은 이런 학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집 자녀들은 학폭에서 벗어나고 네. 예, 없는 집 자녀들은 이제 또 학교에서 당하고, 예, 당하고 이런 당하고, 일이 얘기도 벌어지는 못하고.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 교사 한 분을 그 MBC 인터뷰 나온 네네 그분이 그 찾아가서 이제 울면서 쫓겨나죠. 도저히 못 견디니까 예, 쫓겨나서 그분이 이제 내부 고발을 하시죠.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결국에 중국에 가 계시지만은 네. 예 그래서 2015년도부터 학교의 학폭 사건이 굉장히 많이 시작됩니다. 근데 2016년, 17년 두 해를 지나면서 검찰에서 하나 고등학교에 이씨 부정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고위 자녀들이 이 학교에 다니니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학교가 이제 뭐 학교 측의 말에 의하면은 성비 조절을 네. 위해서 그러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학생들을 더 뽑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동아일보 사주 뭐 딸처럼 뭐 이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이 기득권층. 동아일보면 이동관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동아일보 출신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등학교가 그러한 문제의 고등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하나고등학교는 뭐 저기 불광동에 가다 보면은 그 저기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역탑을 쪽에 있어요. 예. 그 입구에 학교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학교를 한번 지나가 봤는데 네. 처음에 학교인지 몰랐어요.
의리의리합니다. 웬만한 관공서 뺨칠 정도로 잘 지어진 건물에 네.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이 학교는 중요한 거는 특권층 자녀들 그러니까 왜 자유형 사립고로 만들었느냐라는 부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자유형 사립고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때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어 중심의 교육 그다음에 영어 중심의 교육을 하면서 이제 뭐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뭐 오렌지 뭐 오렌지죠. 뭐 이렇게 했던 그 시절 얘기인데.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네. 이동관이가 한화고를 설립하는데 인허가에 상당히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네. 그 학교는 무슨 학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동아일보의 사주에 뭐 딸이 들어가고 그중 특권층의 자녀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네. 한화고를 이명박 때 이동관이가 관여해서 했다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네. 그 학교는 누구를 위한 학교였느냐라는 지금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특권층을 위한 학교인 거죠. 예. 예. 하나 그룹에서 하나 금융그룹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만든 목적 자체가 글쎄 말이에요. 자기네들 예. 그렇죠. 자기네들의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와 명문대를 보내기 위한 이제 그런 특수한 고등학교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함정 추정을 갔을 이번에 이동관 사태를 봤을 때 네. 학폭에서 아무 말 못하고 이 내용은 뭐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이제 네. 그 내부 고발자인 정경원 선생님이 다 하신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동관의 아들 학폭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폭 네. 뒤에 이동관 아들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고위층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입학부터 학교가 만들어진 것부터 다 특권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학교이다라는 거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네요. 네. 진짜 이거 정권 바뀌면 이거 하나고 특별감사 들어가서 이 교육을 말이지 빙자해서 말이야 자기네들의 특권층들이 대를 이어서 처음에 그 제목 말씀드릴 때 특권에서 쩔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뭐 군대에 간 거부터 군대에서 이제 뭐 첫 직장 그 동아일보 들어갈 때부터 보안사에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 다 자기 맘대로인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말하면 법이 되는 거고 아까 처음에 영상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검찰의 수사 이런 거 엄청나게 네.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어떤 검찰을 근데 네. 지금은 또 거기에 납작 엎드려서 예, 또 더 해먹으려고 이런 인간이 지금 방통위원장을 해먹겠다고 네. 오늘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당당히 나와서 말이야 네. 명준수님 얘기했지만 거짓말 그 거짓말 완전 선수라는 그렇죠. 거 아니야 네. 오늘 청문회 나와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겠어 국민을 속일다 그럴 거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아까 또... 김용민 이사장님이 네. 그 콱 하면은 그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심님하고 영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양평쪽 동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 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님 이거는 국민의 알볼 차원에서 또 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진짜 놀랍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